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있었던 타타스틸 체스 토너먼트 챌린저스 그룹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회가 마스터스랑 챌린저스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스는 말 그대로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이제 경쟁하는 대회고, 이제 챌린저스에는 보통 이제 유망주 선수들이 많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승한 선수는 내년도 마스터스 그룹에 이제 한 자리를 얻게 되는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회 자체가 워낙에 또 이제 유명하고 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큰 선수들에게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챌린저스 그룹의 경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슬로바키아의 저거스 페착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란의 아민 타바타바이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그 아민 타바타바이는 그 막수들랑 더불어서 지금 이란을 좀 이끌고 있는 자, 이제 그런 선수죠.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기는 E4, E5. 자, 그 다음에 킹스 갬빗이 나옵니다. 현대 그랜드마스터 레벨에서는 거의 이제 자취를 감췄다라고 할수 있는 자 그런 오프닝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완전히 탑 그랜드마스터 레벨까진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오프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챌린저스 그룹에서도 경기가 되게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저도 오늘은 요 챌린저스 그룹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킹스 갬핏이 나왔고요. 자, 일단 폰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흑이 어떤 우위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자, 유일한 방법은 요 폰을 잡는 거겠죠? 자, 일단 잡고 들어갔고요. 자, 퀸 체크 막아야 되니까 나이트부터 F3칸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흑은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폰을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킹스 갬빗의 어떤 그 전략적인 플레이는 이렇게 폰 끌어들여 놓고 다음에 D4로 요 이제 중앙 잡고 그다음에 요폰 회수하는 요런 플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폰을 지켜야만 이제 백의 어떤 의도대로 이제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흑이 여기서 이제 나이트 F6를 선택합니다. 뭐 보통 G5로 이렇게 폰을 지키는 방법도 많이 활용이 돼요. 퀸이 어차피 폰을 지켜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가 되는 거죠. 자, 나이트가 F6칸으로 나오게 됐고요. 자, 백이 이제 여기서 E5 올라오니까 나이트가 H5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트 위치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해도 이렇게 되면은 흑이 여기 있는 폰을 회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4로 올라가더라도 지금 비숍길이 열려도 나이트한테 지켜줬고 이 나이트를 공격하고 싶지만 지금 그러려면은 자신의 나이트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그건 이제 퀸 H4 체크에 당하면서 이 킹사이드 쪽이 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 폰을 좀 회수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자, 그렇게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백은 이제 중앙을 완전하게 차지를 해버렸고요. 자, 흑은 바로 D6로 브레이크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중앙을 내준 형태에서는 이런 식의 D6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형태에서는 E6, 이런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자, 백은 퀸 E2로 E파일에 대한 압박을 한번 걸어줬고요. 자, 이 부분부터 이제 흑이 비숍으로 수비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블런더가 돼버렸죠? 자, 여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자, 백이 먼저 폰을 잡아요. 자, 이런 비숍에 대한 위협이 들어가니까,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될 텐데, 자, 이러면은 그 이제 백의 어떤 중앙, 이제 잡고 있던 거를, 부셔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흑이, 그 괜찮게 경기를 풀었다라고 보이지만, 자, 이게 갑자기 퀸 체크가 들어오면서, 나이트가 잡힙니다. 지금 아홉 수 만에 기물 하나 잃게 된 건데,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그니까 지금 오프닝도 다안 끝났는데 일단 기물 하나 뺏기고 시작했어요. 자, 이거는 완전히 사고가 발생했다. 자, 그렇게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는 이미 백이 한 2점 넘게 일단 앞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물론 흑이 여기서 일단 D4 폰을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폰두 개랑 나이트 교환이 된 셈인데, 자, 근데 이거는 백이 확실하게 유리한 것이 맞죠. 자, 그래도 이제 흑이 좀 어떻게 좀 버텨볼 수 있는, 그래도 좀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전개가 조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캐슬링 이어가게 되면 일단은 상대 이 노출되어 있는 킹을 공격하면서 좀 풀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요소가 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백 선수의 선택인데요. 자, 백은 비숍 D3부터 전개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컴퓨터는 여기서 그냥 나이트 교환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 이제 그 단순하게 풀어가는 게 조금 더 나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기물에서 앞서고 있는 쪽에서는 이 경기를 좀 노잼으로 만들면은 좋거든요. 경기가 재미없어지게 되면은 어떤 변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물이 많은 쪽이 그 승리하는 자,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나이트 교환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 C3 하고, 자, 비숍 D2하고 딱 퀸사이드 캐슬링까지만 되면, 자, 그다음부터 이제 백이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이제 룩을 활용하기 위해서 캐슬링을 해도 어차피 백도 다음 수에 바로 이제 캐슬링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백의 우세가 확실해지고, 이 경기가 좀 이제 노잼이 되면서 이제 백이 이제 확실하게 승기를 잡는 자, 그런 플레이가 됐을 텐데, 이제 백 선수가 일단 상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부분부터 좀 수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비숍이 D3칸에 와서 여기 있는 폰을 수비를 해요. 자, 그럼 다음 수에 이제 킹사이드 캐슬링이 가능해지는데, 자, 그렇다면 흑은 당연히 요거부터 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그 캐슬링을 성공한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기울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퀸부터 쫓아내버리고요. 자, 그 다음 나이트 교환을 해요.
자, 이러면은 퀸이 여기서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 폰 구조가 망가졌고, 자, 이러면은 킹사이드 캐슬링을 물 건너갔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던 것처럼 그냥 교환하고, 이 퀸사이드 쪽에서 어떤 전개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좋았을 텐데, 자, 근데 이게 한 수가 늦게 되죠? 자, 이건 캐슬링 맞췄고요. 자, 나이트가 전개되는데, 자, 바로 이게 비숍이 나와 있었다면 이 퀸사이드 캐슬링이 됐을 테지만, 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 바로 체크하면서 나이트 끌어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비숍이 들어가서 체크를 하니까, 자, 이러면 이제 백예킹이 이제 공격에 노출이 됐고, 더 이상 캐슬링은 이제 할수 없는, 자, 그런 그림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도 지금 F4 폰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살려서 일단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자, 퀸이 들어가서 F3에 대한 위협을 걸죠? 지금 이미 킹사이드 쪽에서는 폰 구조가 망가졌고, 지금 상대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흑은 거진 이제 전개가 마무리가 돼가는 그림이고, 그다음 백은 아직도 이 퀸사이드 쪽 기물들을 못 쓰고 있어요. 자, 요 부분부터 일단 빨리 회수를 해야 되니까, 자, 먼저 폰부터 잡고, 그 다음에 킹이 D2칸으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자, 흑도 여기서 이제 폰을 잡으면서 룩 공격했고요. 자, 룩이 연결이 되면서 일단 수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룩 F1 오는 위협이 있으니까, 지금 백한테는 룩 F1 하고, 그 다음 킹만 딱 빠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퀸사이드 그 캐슬링한 효과가 나면서, 이제 확실한 그 기물 위를 유지를 할수 있는데, 자, 근데 이제 흑이 그걸 놔줄 리가 없겠죠? 자, 비숍이 H3칸에 오면서 일단 F1칸을 컨트롤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다음 수에 전개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지금 룩이 A2원칸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킹이 C1칸 가는,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는 지금 흑이 노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룩이 와가지고 이 나이트 위협하고 비숍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전술적인 플레이가 있거든요? 지금 흑이 그래도 폰두 개가 있기 때문에, 룩과 나이트 비숍 교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익스체인지 다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비숍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충분히 흑이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비숍 교환부터 좀 먼저 하자고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비숍이 여기 없으니까 또 폰한테 지켜줬고, 교환 자체는 백한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룩으로 뭐 나이트 잡고서는 이 비숍 위협하는, 그러니까 요런 플레이를 일단 제거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민타바타바 A가 굉장히 좀 멋진 테크닉 보여주죠? 자, 지금 이 대각선에서 지금 공격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퀸이 G5를 잡고 있고, 지금 다른 칸들도 일단은 다 수비가 되기 때문에, 자, 퀸으로 곧장 어떤 체크라든지 지금 비숍이 돌아갈 수가 없는데, 자, 요 부분을 폰을 이용해서 풀어냅니다. 자, 폰으로 퀸 한번 밀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A6까지 해서 얘가 그 다섯 번째 행에 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퀸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자, 이러면은 비숍 체크가 가능해지죠? 그니까 요 체크 당해가지고 지금 킹이 올라가기도 뭐하고, 자, 그렇다고 뒤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건 그 룩의 길이 막혀버리니까 이게 한 수가 부족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숍이 다시 F4로 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숍이 F6 왔을 때, 결국 이 비숍이 여기 걸려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룩이 2번 칸 왔을 때 다시 이제 룩을 배치해가지고 나이트 잡고 이 비숍 공격하는 요런 플레이를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디테일 차이인데 요폰 이제 움직임 없이 그냥 비숍이 바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거는 백이 좀 잡아가는 그림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룩이 오고 앞서랑 조금 비슷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게 룩으로 나이트 잡고 이 비숍 공격하는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킹이 그냥 뒤로 빠져버리고 나중에 대각선에서도 그냥 뭐 가령 B1 칸으로 그냥 빠진다. 이렇게 되면 이거 확실하게 이제 백이 잡아가는 그림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폰을 이용해가지고 퀸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을 F4칸까지 일단 끌어들여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이 가니까 이러면 이제 룩이 E8 잡았을 때 자,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 선수가 좀 이제 다른 길을 택하죠. 자, 룩이 G1으로 와서 자, 룩 G3를 일단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게 되면 지금 퀸과 비숍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퀸 H5 일단 밀려나는 거고 그러니까 비숍에 대한 압박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룩 끌고 오고 이제 킹을 좀 안전하게 배치할 수가 있겠죠. 흑은 룩을 2A칸 배치해서 이제 전술적인 위협을 겁니다. 지금 나이트를 잡고 비숍을 이렇게 공격하는 자 요게 이제 그 흑의 이제 메인 전략이고 지금 이 퀸이 이 비숍을 지키고 있는 듯 보여도 이게 B5, C5 밀고 나오게 되면 결국 이네 번째 행에서 퀸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대각선 뺏기면서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자 그런 뜻이 되니까 자 룩이 이 원칸에 와서 일단 수비를 해줘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백한테 최선의 수는 룩 G3였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퀸과 비숍을 때리게 되면, 그니까 요 압박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퀸이 H5칸 그냥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룩이 와가지고 전개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흑이 좀 노려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니까 룩 체크 한번 넣고요. 자, 이러면 비숍이 끌려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D5이 열리니까 요 부분을 이제 흑이 조금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백이 이 기물 우위를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비숍에 대한 위협이 그 살아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게 킹이 빠지고, 그러니까 수큐어 당해가지고 저 멀리 있는 룩이 잡히더라도, 여기는 이제 비숍을 회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비숍이 하나만은, 자, 곧싸움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기물이 꽤 많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그 비숍들이 감싸주면서, 이제 킹이 좀 안전을 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조금 더 괜찮은, 일단 플레이가 됐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수큐어 당하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제 부담스럽긴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수비적으로, 자, 룩이 여기서 G3로 가는 것이 아니라, 룩이 E1칸에 왔어요. 자,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흑한테 전술적인 플레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앞서부터 계속 노리고 있었던 룩으로 나이트 잡고, 이제 비숍 잡는 요 플레이가 됩니다. 자, B5로 퀸 이제 쫓아내버리고요. 자, 퀸이 어차피 지금 어두운 칸갈수 있는 뭐 B4로 간다 그래도 이제 C5에 당해서 얘가 이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폰으로 잡으면서 이 비숍을 지키지만, 자, 룩이 가서 쫓아내버립니다. 자, 어떻게든 비숍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 룩이 올라와서 또한번 밀어내죠? 자, 이러면은 이 대각선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룩이 G3로 올라가서 서로 이제 퀸을 때려요. 지금 퀸이 H5칸에 빠진다 그러면 이제 비숍에 대한 압박이 풀리니까 이제 퀸이 B4칸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풀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킹이 C1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퀸이 그냥 F2칸에 머무르면서 이 비숍에 대한 위협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퀸에 대한 공격을 좀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데, 자, 비숍이 E3칸에 와서, 자, 퀸에 대한 공격을 다시 한번 하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퀸을 서로 간에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개의 경우, 이제 먼저 공격을 하는 쪽, 그러니까 먼저 체크를 하는 쪽이 이제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퀸으로 룩 한번 잡아내고요. 자, 이러면 체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잡을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이 여기는 이제 퀸을 데려가게 되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비숍이 잡히면서, 앞서 나이트 하나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트 비숍 때 이제 룩 교환이 된 건데, 근데 이러면 흑이 거진다, 이제 따라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산을 좀 해보자면, 지금 비숍 룩은 이제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폰들도 4개가 있으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뺀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일단 사라지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흑은 이제 폰 룩, 그 다음에 백은 비숍 나이트, 지금 기물 점수에서 완전히 똑같은, 자, 그런 그림이 됐어요. 자, 게다가 여기서 지금 B2 폰까지 일단 잡히면서 시작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오히려 흑이 점수에서 좀 앞서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룩이 활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H4칸으로 가는데요. 자, F5로 이 비숍의 활동성 일단 제한시켜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A4로 요폰 구조 일단 부수려고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비숍이 가서 룩 한번 때려놓고, 그 다음에 전술적인 플레이로 이어갑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 지금 룩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폰을 잡는다 그러면은 디스커보다 어택에, 룩을 뺏기게 될 거예요. 자, 비숍이 일단 잡힌,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룩이 뒤쪽으로 빠지니까, 자, 폰 한번 잡아내고, 상대가 위협하니까, 자, A3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도 이걸 잡게 되면, 이 비숍이 지켜지기 때문에, 요건 이제 디스커보다 어택에 안 당하는 듯 보여도, 지금 안 지켜져 있는 비숍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룩이 E6로 와가지고, 이제 더블 어택으로, 자, 요건 이제 또, 이제 흑이 기물을 따내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비숍이 가서, 요렇게 이제 수비를 해주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룩이 가서 핀에 걸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물, 그러니까 메이저 피스를 교환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룩 교환을 만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백한테는 마이너 피스들밖에 남지 않게 된 상황이 됐고, 그다음 흑은 결과적으로 2대1의 폰 우위를 살려서 일단 패스트 폰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그 엔드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A5로 일단 폰 한번 지켜놓고요. 자, 나이트가 활동성 가지고 올라오니까, 자, 나이트와 비숍 교환은 피합니다.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면 결국 백한테 이제 비숍상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숍 교환을 일단 피해놓고, 그다음 체크를 하고 어두운 색 비숍 교환을 하죠. 그러니까 앞서 그 룩을 교환했던 어떤 테크닉이나 이렇게 비숍을 교환하는 이런 모습들이 확실히 어떤 엔드게임에서 이제 중요한 플레이들, 포인트들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숍 교환이 되고 나니까 이러면 백기의 기물 활동성이 확 줄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어떤 막 룩이 있고 막 비숍상이 있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이트와 비숍만 지금 그 덩그러니 남게 됐고, 게다가 지금 흑한테는 이 통과한 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폰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C4로 올라가서 나이트를 지키는데, 자, 킹이 따라 붙으면서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수로 아민 타바타바 A가 상대에게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룩으로 그냥 나이트를 때려버리죠. 자, 이러면 뭐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교환되면서 백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그 통과한 폰이 일단 사라질 테고, 자, 이러면은 뭐 기물 점수로 보면은 4대 4이긴 한데, 이거는 백이 좀 가망이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흑이 그냥 폰을 전부 다 내준다고 해도 이거는 백이 못 이깁니다. 왜냐면 비숍이 지금 밝은색 그 비숍이라 마지막 칸은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도 이거는 백한테 가망이 없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흑이 이제 확실하게 좀 승기를 잡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는 A폰 때문에 결국 김을 하다가 묶이거든요. 그러니까 킹이 가서 이제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킹이 자리 잡으면서 결국 F폰 전진에 비숍과의 교환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요폰 잡고 나서 이제 빠르게 복귀를 한다고 해도 결국 이제 2대1의 싸움이고 이제 흑이 요거 이제 잡아놓고 이제 요폰들 전진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겠죠. 자, 그렇지 않고 뭐 비숍이 따라 붙는다 그래도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킹이 가서 요폰부터 잡게 되면 일단은 3대0인데 자, 이거는 뭐킹 하나로 막기가 일단 불가능한 자, 그런 그림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룩한테 나이트가 잡혔을 때 이제 백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요. 이게 진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오프닝에서 진짜 일반적이지 않게 초반부터 나이트가 잡히는 자,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이제 흑이 어떤 기민 활동성을 이용해가지고 상대가 이제 킹을 이제 안전하지 않게 일단 F폰을 전진했다라는 측면을 이용해서 일단 결국 이제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래서 바비 피셔가 킹스 갬빗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킹스 갬빗으로 진행된 조금은 좀 특별한 경기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